시도광역시에서 또는 도립문학관이 없는 곳은 울산시가 유일합니다. 그 외국에 나가면 울산은 뭐 경제적으로 단도시에도 상당히 부유하다, 부유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울산에서 느끼고 있는 문화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권이 결국은 전문도 소환의 성격과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권을 지으면 이게 문화권이 문학을 위한 하나의 공간인 것처럼 이런 인식부터 이게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인협회가 설립된 지 지금이 거의 60몇 년이 안 됩니까? 70년이 다 돼간다 아닙니까? 66년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작품인도 많고, 그 다음 그분들의 개인 어떤 저서 같은 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울산문학의 어떤 사료를 또 작품인이라 그분들이 작품을 연구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만약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지면, 지금부터 만약에 몇 년이 늦어지면 그분들의 작품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문학관이 90년대까지만 해도 한 8곳이 있었거든요, 전국에서. 그런데 지금 한 100곳 가까이 됐어요. 울산은, 왜 그런 울산은 울산 문학관이 없느냐, 이렇게 하기 전에 일단 울산에도 이제 뭐 근대에 들어와서 유명한 그런 그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됐지만은 그에 따른 이제 그 공간이 없어서 도서관은 지금 실제로 협소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공간하기에는. 그래서 이 문학관이 꼭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 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이제 딱 그 아카이브로 또 해서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의 진정성이 있다는 그것은 지역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문학의 불문질하지만 울산문학적인 자산은 다른 지역보다도 많으니까. 그래서 울산문학관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120만 인구라 하잖아, 울산에, 그죠? 그 120만 인구 중에서 한 개 문학관이 있을 뿐이잖아요, 지금 오영수 문학관 같은 경우에. 그런 면에서 보면 타지역, 아까 우리 총생님 말씀하셨잖아, 뭐 타지역에는 많은 문학관이 있는데 우리 울산만 개인문학관 하나 빼고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울산 문학관이 꼭 필요하다. 울산 근대문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근대문학 자산이 다른 어느 소지역보다 많습니다. 어쨌든 근대 초기에 재현대 선생도 문필활동을 했습니다. 재현대, 그 다음에 동래고등학교 재학생이었던 금포 조순규 같은 조순계 씨죠. 그 다음에 해외문학 활동을 했던 정인석, 그 다음에 계급주의 문학을 이끌었던 신고성, 그 다음에 어린이 문학의 서덕출, 그 다음에 김태근 선생 같은 경우에도 해방 이후부터 태화강이라는 매체를 내면서 실제 울산 지역 문학을 이끄는 실질적인 주체였습니다. 문학가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지하고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문학관일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우리의 그 문화 콘텐츠를 보면 그 문화 콘텐츠의 원형 역할을 하는 게 대체로 문학에서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풍부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서 지역 가치를 발굴하고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건립에 이르는 것들은 지역 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게 맞죠. 다만 이제 그 문학관 안에 예를 들면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이냐. 그 예를 들면 울산에 어떤 가령 명망 있는 작가를 넣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생각이 거기서부터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매체를 넣어야 된다든지, 그렇죠. 또 장르의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근대 문학까지 보섭할 거냐 말 거냐. 여러 생각이 다양하게 이렇게 기량할 수 있는 측면들 분명히 있어요. 오연수 문학관을 세운 지 얼마 되나 전적도 안 됐는데 우선 문학관을 세우려거든요. 이런 약간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때하고 그것도 많이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개인의 문학이 아니고 울산의 문학이라는 차원에서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보존하는 그런 기본적인 털 안에서 지역 문인단체 대표잖아. 또 내지는 문학기획 전문가나 또 문학행정 전문가, 뭐 지역 언론사, 교육청,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구성 이런 정도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구성을 하게 되면 좀 뭐 일반 시민들이 포함되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공을 얻지 않을까. 뭐 일부만 뭐 문학단체만 한다든지 이런 말고 교육청이라든지 뭐 문학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서 같이 이렇게 어떤 이런 준비위원을 구성하면 어떨까. 그래서 주체가 이제 누가 되나 뭐 끝에 누가 뭐 그 문학인들이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런 준비위원이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있는 건물 뭐 원도심이라든지 이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같이 그 시내 쪽에 성남동이면 울산 특성 있던 자리도 있고요. 그 근처에 미술관도 있고 서덕출 그 공원도 있거든요. 연결을 해서 이걸 이제 문화예술 빌트의 중심이 되도록 문학관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주진이 언니는 좀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첫번째 시기 가지고 자꾸 여러 형성하고 또 뭐 여러 시민들 중에 막 맥락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그분들이 또 실제로 보이지 않게 또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좋겠는 생각입니다.